안두희가 처음 입을 연 건 1992년 그의 나이 77이 되던 해였습니다. 10년 넘게 안 씨를 추적해오던 권중희 씨가 증언을 받아낸 거죠. 맞죠? 이게 나 신체 말이 생겨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죽이라는 이유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해로울 사람도 애국자가 나와서 없어야 된다. 국민은 나무인데 나무가 무서워지만 그 안에 빨개가 들어간다. 그거 빨개 하나 둘이 흘려야 큰 나무를 쓰러뜨리게 되는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간다. 김부선생 암살 엿새 전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백범 암살에 대한 암시를 받았다. 안두희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얘기가 윗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면 돼. 틀림없이 잘 돼. 그 윗사람들 얘기 들으라는 얘기가 그 뭐라는 거지. 나도 센스 있는 놈인데. 하지만 이후 안두희는 이날의 증언을 번복합니다. 권중희 씨 고문에 따른 허위자백이라며 모든 증언을 부정하죠. 예, 오늘 8.15를 맞아서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을 살해한 살해범 안두희를 응징하고 때려잡은 우리 박기서 의사 박기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제 옆에는 응징 언론의 대표신 우리 백은종 대표입니다. 함께 모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안두희 그놈을 예. 어? 때려잡았었던 정의봉입니까? 정의봉인데 이제 정의봉 얘는 약간 피도 묻어 있고, 근데 그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 네. 역사박물관에 역사박물관에 기증해서 네. 저랑 그거 들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아. 그전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96년이었죠? 96년. 그때 버스 모실 때죠? 네, 버스예요. 왜 안두희를 응징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겁니까? 그건 하루 이틀에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네. 오랫동안 그 생각에 왔던 걸. 예. 예. 그 나이가 79이었거든요. 안두희가요? 예, 그때. 근데 79살이 될 때까지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마음이 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제명을 다 하고 죽기 전에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는 좀 서둘렀어요. 그래서 그 서두른 날이 네. 그게 96년 10월 23일이거든요. 10월 23일. 예. 근데 원래는 10월 26일 날로 거사일을 잡으셨는데. 잡았는데 그때 어떻게 직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날을 23일로 3일 네. 땡겨가지고. 26일은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맞추려고 했는데, 네. 좀 땡겨졌어요. 그날로 했습니다. 안두희 그 양반이 48년도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을 살해했죠? 그렇게 울었습니다. 예, 예. 그런 다음에 잠깐 들어갔다가, 예.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죠. 그랬죠. 특히 이제 뭐, 네. 이승만 때, 또 박정희 때도 잘 살았어요. 그러면요.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땐 좀 도망댕겼어. 예. 어?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가 5.16 때 타니까 또 잘 먹고 잘 살아. 4.19가 예. 1년 돼가지고 예. 박정희가 그 5.16으로 그냥 군사 반란으로 4.19 혁명 정부를 뒤집어 네.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반짝 그놈이 아들 죽을 뻔 했는데 예.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그놈 천지가 됐잖아요. 예.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도망댕겼나? 근데 그놈이. 근데 저는 예. 박기서 선생님을 볼 때마다 네. 만약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주석을 암살한 사람이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무너지는 대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안두희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네. 우리 박기서 선생님한테 그 박살,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게 박살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 역사적인 자긍심을 우리가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네. 일각의
독창회구나 일본을 추종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않겠지만 그래서 어느 민족이 그 자기 그 지금 현재 국부라고 불리는 물을 암살하는 놈이 사형을 당하거나 맞아 죽어야 산 거지 그게 네.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면 그 나라 민족성은 없는 거다 저는 네. 보기 때문에 저는 박기선 선생님이 너무 큰일을 하셔서 그때만 아. 참 존경스럽고 네. 또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네. 이 난국이 오니까 또 직접 기피도 네. 나오시고 네. 저는 박기선 선생님한테 좀 자주 얼굴을 보여서 젊은이들한테 대안의 그 의상을 길을 좀 보여주시는 게 지금 하실 일이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모시려고 그랬더니 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예예 예. 어. 예. 그때 이제 그 안두희를 응징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사람을 이제 살해한 거니까 예. 형을 사셨죠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면 그 한 1년 예. 6개월 사셨나요? 그다음에 사면으로 나오신 겁니까? 예예 예. 그 우리 형법에 네. 살인은 글쎄 말이야. 5년을 5년 최하가 5년을 살게 돼 있었는데 네. 그 3년을 2심에서 항소심까지 해서 3년으로 확정이 돼서 징역을 사는데 네. 그 안양교도소에서 네. 뭐 있을 때 예. 그때가 전두환이가 어. 안양교도소에 왔어요. 그래요? 그때 시기가 그럴 때입니다. 어... 네. 그런데 안양교도소에서 그렇게 같이 나도 독방에서 네. 그 복역을 하고 전두환이 뭐라 그랬어요? 전두환이는 그때 감옥에 와도 얼마나 특별 대우입니까? 아, 저걸로 왔었다는 거죠? 아 그때 96년, 97년이니까 그러니까 기포동지에 묶여서 왔다 이거지? 에, 에, 에. 형을 살면서 안양교도소에 그때 전두환도 좀 이걸로 하나요? 딸을 죽일 수 있었으면 아니요 근데 진역을 사는 몸이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진 못하고 참 네. 그때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저는 행복하게 진역을 예.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마침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97년에 되셨죠. 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해창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제가 그때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천신만고 아니 박기선 선생님은 내가 감옥 갈 것이라 네. 그걸 알고서 안두희를 응징하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거 가고 않고 그렇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독립사들이 네. 일본 놈들한테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나는 잡히면 네. 죽을 것이다 감옥 네. 하고 독립운동 한 거 아니야? 그러면요. 자 8월 15일을 맞아서요 우리 지금 박기선 선생님 모셨는데요. 네.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 8월 15일 날 제가 광주 안 가면 이따 박 선생님이랑 김구 선생님 묘소 가서 제례를 올려요. 8월 15일마다. 그랬던데 그렇고 8월 15일 윤석열 정권의 8월 15일은 남으론 감흥이었고 다시 우리가 일제가 한테 침략당한 그런 정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 아 일본 총독한테 지배받는 이런 세상이 왔구나. 과연 나부터도 뭔가 많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박희 선생님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빨리 우리가 내부가 결속해서 저쪽 국민의힘이 무너지게 빨리 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패륜 정당일 뿐 아니라 일본을 위한 정당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뭔가 이 난국을 우리가 해결하는 거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려서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나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또 뭐 8.15 광복절 기념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이가 뻔하죠. 자유, 민주주의, 북한 침략, 또 한미일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서울의 소리는 항상 문재인 정부 때는 3.1절 광복절 그렇죠. 때 내가 직접 가거나 방송했는데 네. 요즘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부끄러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순국 선열 분들한테 정말 죄스러운 마음인데 네. 그분들 기념 하는 것도 그냥 그 죄스러운 마음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예.
죄스럽고 안타깝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친일파 정권하에서 친일파 정권에서 8.15를 맞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희도 선생님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안두희를 예. 응징하셨던 건데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948년생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때 백보는 선생님도 안두희한테 살해당한 거 아니에요? 그 제가 태어나던 그 이듬해 아. 48년 아, 그, 정부 수립이 되고 맞아요. 어. 그 이듬해 아, 49년도에 백범 선생님이 그 안두희한테 저렇게 저격을 당하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그 48년 45년에서부터 정말 우리나라가 그때 참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럼요. 네. 광복이 오늘 광복절입니다만은 네. 광복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어떤 체제로 남북이 분단된 그 뼈아픈 시절에 네. 백군 김구 선생님, 네. 여운형 그 선생님, 몽양 여운형 네. 선생님이던가요? 그분이 그 건국준비위원회 해가지고 나라가 조각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대낮에 백주에 네. 여운형 선생님도 그러고 이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 돌아가셨은 거예요. 저격을 받아가지고 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그 태어나가지고 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힌 억울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네. 백범 선생님도 그렇게 일생을 나라를 위해서 그럼요. 그분의 산 역사는 우리보다는 또 차원이 다른 네. 기가 막힌 세상을 네. 사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환국하셔가지고 예. 광복이 되어가지고 예. 그 이런 친일파 이런 새끼들한테 돌아가신 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분단 상태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친일파 정권이 권력을 장악했네 네. 참. 정말 백범 선생님을 생각하면요. 네. 눈물이 나요. 그럼요. 예. 네. 하죠. 백범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날 장례식이 대단했죠. 예. 전 국민이 예. 다. 얼마 전에도 그때 예. 그 화면이 그 텔레비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이 민족의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백범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 초심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범 김구에 대해서. 저희 사실은 이제 우리 박기사 선생님은 백범을 연구를 하고 많이 예, 그 분야에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 계획을 안두희를 예, 지금 단지화하는 계획을 세우실 때 네. 백범 선생의 어록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근데 저는 사실은 부끄럽게도 백범 선생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나 잘은 모르지만 결국 지금 백범 선생이 100년 전에 지금 어떤 문화 강국을 예, 얘기했는데 지금 문화 강국이 뒤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쉽게 말하면 다시 일본 놈이 와가지고 우리 문화강국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네. 이런 실정이라고 저는 그게 생각되고 문화강국을 100년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가 백범 선생 말씀 중에 하나 이룬 게 나는 그는 문화강국, 한류 문화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지금 다 지금 말아먹고 있는 게 일본 총독 같은 윤석열이다. 이걸 우리가 이대로 방치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부분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빨리 이걸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려면 우리 박기서 선생 같은 정신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박기서 선생보다 박기서 의사라고 예. 거사를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룬 분들이 의사거든요. 의사죠. 예, 예. 안종근 의사 뭐 예, 이런 윤봉길 의사 다 거사를 했잖아요. 해서 폭탄을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박기서 선생님은
의사예요. 맞아요. 어떤 성과를 이룬 과사를 달성하신 분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우리 박기석 의사 선생님, 예. 의사 같이 하게 돼서도 영광이고요.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오셨는지 참 쉽지 않은 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안두희를 내가 처단해야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가지셨던 겁니까? 그 제가 어렸을 때요. 네. 저의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습니다만 옛날 네. 국민학교. 네. 근데 학교 가서 부른 노래가요. 네. 우리의 소원은 통해. 예, 네, 그거 네. 많이 불렀죠. 옛날에. 그거 많이 불렀죠. 예, 옛날에. 예. 근데 그때는 그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절실한지 몰랐어요. 네. 오직하면 꿈에도 소원이 통일일까. 네. 아, 그런 의문으로 살았는데. 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예. 또, 백범 밀지를 읽고. 네. 아, 백범 밀지 읽으셨어요? 예. 네. 그 시대 때에. 그 백범일지는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 뭡니까? 윤봉길. 네. 윤봉길 의사가 그 상해 공원에 네. 그 도시락 폭탄을 던져러 간 날 아침에 저도 네. 기억이 납니다만 네. 두 분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윤봉길 의사가 자기가 찬 시계를 네. 백범한테 줍니다. 이게 더 비싸고 좋은 거니까 몸시계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서 의연하게 가갖고 네. 거기서 네. 그 전 세계가 놀랐고 예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서 또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사건이 있으니까 내가 그랬다 네. 다른 사람 잡아가지 마 네. 방을 붙이잖아 네. 네. 그 선생님은 일생이 네. 일생을 그 어머니에서부터 어머니도 그러고 응? 아주 목숨 걸어놓고 자식들도 그때 목숨 걸어놓고 다 그렇게 네. 일생을 그 오늘 거액의 현상금까지 붙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일제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셨잖아요. 네. 그 그냥 백범이라는 분이 그냥 그렇게 추앙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네. 예. 그런데 백운중 대표님 지금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독립투사들과 희생당하신 특히 목숨을 빼앗긴 독립투사들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2023년 만은 8월 15일은 예.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뭐 감격스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부끄럽다니까요. 참담하고요. 부끄러워요. 지금 현 상황들을 봤을 때 뭐 어떤 법치도 없고 민족 정기도 지금 뭐 사라지는 그런 상황. 이걸 저희 나이 먹은 이제 70이 넘은 사람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 그 지금 한 2000년대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학생들이 글쎄 말이에요. 불같이 일어나서 지금 할 텐데 요즘에 뭐 이런 상황이야도 어느 대학교에서 성명서 한 장 나오는 일이었고 어느 대학 교수들은 뭐 가끔 하나씩 나오는데 일부고 이런 상황들이 이대로 가다는 이게 고착화된다. 고착화되죠. 예, 우리나라가 완전히 어떤 4대 를 하는 그런 나라를 어디서 조선 때 우리가 조선이 명나라한테 전부 허락을 받아야 임금도 네. 듣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가다는 미국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 네. 조선시대 명나라의 사대를 반복하는 이런 게 지금 윤석열 다음에 또 그 다음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한 10년, 20년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맞아요. 4대에 아주 길들여져서 조선시대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두 번째 제가 저를 내가 우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저는 극단적인 우파가 아니라 국수주의자. 네. 왜 내가 이거 국수주의자 우익이라고 가끔 이 얘기를 하냐면 국수주의자는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른 나라를 깔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우수성,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이런 우수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대국 4대 큰 나라들한테 굽신거리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4대 수구들, 4대 수구라고 명명하는 건 어떤 대국에 네. 굽신거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조선시대에 당파싸움도 그런 게 많았잖아. 현재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게 고착화될까 봐 매우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희 선생님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 시민이시잖아요 지금은. 예. 네.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제가 직업이 뭐 버스도 하고 택시도 오래 하고 했습니다만 네.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렇죠. 현장 삶에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참 윤석열이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저는 절대 된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하루는 아는 분이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이재명 그 욕설, 뭐 형수에 대한 욕설을. 그걸 사람마다요, 집집마다 예. 그 몇 통씩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받고 나서 그 이재명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형수한테 그렇게 모진 욕을 했대야. 그러면서 동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를. 예. 그 뒤에 배경은 왜 욕을 했다는 배경은 그냥 무시하고. 글쎄 말이야. 이야, 이게 큰일이구나, 이거. 그런데 그런 그 거짓말을 그렇게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이지만 예. 그 배경 같은 건 뭐 알아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대부분 찍었어요. 그런 거짓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모략으로 속은 거죠. 근데 사람 속은 거죠. 근데 사람 보면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분이 낫다는 건 보통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상식이 지금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 인간 같지도 않는 그런 예. 행동을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정신상태로나 네. 저건 도저히 그 대통령이 아니라 저건 그 깡패예요, 깡패. 그야말로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네.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지금도 그 생각으로는요 참 기가 막히고 네. 정말 저런 인간은 앞으로 큰 지금 그 큰 죄업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그래서 그 죄값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깊을고 꼭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주 주심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그 지금 현황을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8월 12일 날인가? 민주노총에서 또 총파업 대회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집회했었고. 민주노총이 아니고 예. 예, 범국민대회. 범국민대회. 예, 그 집회를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네. 집회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 퇴진 집회라고 보시면 예. 돼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어떻게 뭉쳐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네. 곳곳에서 뭐 한 10여 개 그룹들이 각자 네. 지표를 하고 있어요. 네. 에, 뭐 적은 것도 있고 좀 큰 거 있는데 이게 날씨가 선선해지면 예. 에, 모아서 함께 해야 되는 어저께 천주교 정의사제고요. 예. 뭐 신부님들도 제가 2008년부터 같이 운동들을 해서 많이들 나이 드신 분들 아는 분들이고 네. 이제 인사도 했지만 그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천주교까지 정당까지 함께하는 이런 대규모 집회가 열리도록 노력을 해야죠. 민주당도 뭐 가을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이야 국민들이 그래도 몇십만 명 나와야
거기에 힘을 얻어서 당이 나오는 거지. 예, 먼저 당이 나와서 지피를 키워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정당은 네. 정치를 하는 곳이고, 그렇지. 뭔가 정치로서 예,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투쟁가들하고는 다른 입장이라 예, 한 100만 모이면 민주당도 깃발 들고 나오고. 저 안철수도 나올 거야. 안철수. 분명히 나올 거예요. 100만 모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건 그래요. 저희가 이 얘기하는 거는 자꾸 지금 민주당 내분 얘기만을 하는데, 그거는 하책이고, 국민의힘의 내분을 일으키는 걸 해야 된다. 그게 이제 100만 모이는 게 첫 번째고, 100만 모이면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할 거고, 네. 20%대 떨어지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20%대 갈 거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총선 출마자나, 이 사람들이 아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예, 우선 내가 크지 않은 내가 당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당선할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러면 이제 불만이 튀어나오다 보면 이제 그 탄핵 얘기가 나오겠죠. 탄핵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헌재 구성원들도 국민의힘이 탄핵을 해야 그게 기각을 안 시키지. 그렇지. 민주당이 하면은 100% 기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탄핵 이야기하느냐? 탄핵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외친다고 헌재 때문에도 안 되니까 우리는 타도나 퇴진을 외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탄핵을 유도해 가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아무리 탄핵 이야기하면 지금 헌재를 바라보고 허공의 메아리가 되는 이상민 탄핵 안, 전 100% 기각됐지 않아요. 그치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국민의,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얻어서 탄핵을 시킨다 해도, 네. 헌재 가면 나는 기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탄핵은 국민의힘 일부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은 국민의힘에, 예, 무너지는, 그렇지. 이런 게 100만 모이는 거고,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5% 민주당이 한 60% 가면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와야 되고 민주당은 단결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지율 높은데 거기서 불만 얘기하면은 다음 총선에 안 되잖아요. 사람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먼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주장도 해야 되고 예, 구호도 유치해야지 그냥 우리하고 동일시 국회의원도 우리와 똑같이 투쟁가라 보고 요구하면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부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삼성의 정직원이나 똑같다. 이 예, 정직원을 우리가 잘리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너무 그 무리언이 투사같이 싸우지 않는다고 요구하는 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은 이제 방출을 할 것 같아요. 조심히 어떻게 보세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금 뭐 일본에서 윤석열을 배려하지 않아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면 걱정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일본 정치인들이 더 걱정을 해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8월 말에 방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첫 번째 있어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한테 충분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이가 이제 그걸 이해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는 내년 총선에 윤석열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조절을 해나가는 거죠. 네. 제발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총선 전에는 버리지 마라. 총선 전에 버리면 내가 총선에 지니까 그때까지라도 방류를 막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유인이 못 되기 때문에 기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이 힘들게 오늘 나오셨는데요. 뭐. 못다하신 말씀 있으면은 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네. 네, 오늘 프로그램 정리할까 합니다. 네. 네. 오늘이 광복절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을 쭉 지내신 분들이 네. 우리나라의 그 역사 발전에 네. 그렇게 큰 공을 세웠다기보다 네. 그 참 최고 대통령을 지내신
이승만부터 박정희 뭐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네. 그 사람들의 그 통치가 참으로 정말 과오가 너무나 많았다. 네.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제일 정말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님, 네.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그런 분들이 그래도 이 나라 발전에 큰 공헌을 했고 그만큼 그래도 네. 이 나라가 이만큼 오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아주 그 노무현 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예. 그 많은 그분들의 업적이 그냥 급전직하로 이렇게 추락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8.15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박희 선생님 그리고 추신 백은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네, 이제 마무리 하신 말씀. 예, 뭐 시간 많은데 더 하시죠. 광주 내려가셔야 돼요. 예, 광주는 뭐 오늘이 8월 15일이고요. 뭐 내일 모레 우리 민족 지도자 장준하 선생 또 암살 당하신 날이잖아요. 김구 선생만. 근데 김구 선생 암살, 장준하 선생 암살. 그 암살범들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장준하 선생 암살에 연관된 사람도 박기서 선생이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거기도 상당히 큰 일을 해내셨다. 아, 백범 암살뿐 아니라 장준하 선생 암살까지도 그런 일이 있어서 내일 모레 이제 17일 날 파주에 네. 또 저는 갈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15를 맞이했는데 8.15 같은 기분도 안 들고 네. 지금 일본한테 점령당한 그런 기분으로 지금 8.15 기념식도 윤석열 나올까 봐 저 쳐다도 볼 수도 없는 이런 예.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앞으로 이제 윤석열의 추악한 일가의 비리들이 더 나올 텐데 제가 왜 그랬는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나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도 저 백은정이가 왜 저렇게 윤석열을 몰아쳤는지 왜 나쁜 놈을 했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하면 속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할 시간이 곧 다칠 겁니다. 그때도 계속해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때는 봐줄 건지 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니까 말을 못해. 자기들도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뭐 비호하는 이런 자들은 몇 명 안 돼요. 지금 이준석이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다 이준석이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탄핵을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가 오는 날이 멀지 않았을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오늘 박기선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효창원 김구주석 묘소에서 지금 제례가 있는데 네. 거기 가야 되는데 광주에 못 가고 박기선 선생만 가시고 우리 방송 이명수 기자랑 가서 그 중계방송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는 분은 효창원에 가셔서 효창원 가시면 뭐 김구 선생 묘소도 있고 안중근 의사 뭐 이런 사의사 묘소도 있고 예.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 묘소도 예. 있으니까 한번 촛불 삼아서 네. 가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예. 참 현재로서는 이제 장준하 선생의 말씀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죽으면 저는 무지 부끄러운 조상이 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지 않고 이걸 젊은이들이 해결하는 날까지 좀 그분 앞장서서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오늘 8.15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우리 초신 백은정 대표님과 박기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여러분들 8월 15일 날을 맞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저도 아침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왜 이 친일파 정권 하에서 우리가 8.15를 맞아야 되는가? 진짜 부끄럽고 암담하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던 그런 분들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